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이번 돌아오는 11월 12일 주일날 친구와 가족을 예배에 초청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미주복음방송 중보기도의 시간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헌신해 주시는 미라클 포인트 교회의 박재만 목사님, 그리고 저희 미주복음방송의 디자이너로 수고해 주고 계시는 엘라박 사모님이신데요. 지금 두 분 모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친구, 가족, 초청 주일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목사님부터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재만 목사입니다. 아나운서님께서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행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화이팅입니다. 네. 네, 우리 엘라 사모님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클 포인트 교회 사모인 엘라 박 입니다. 네, 정말 특별히 더욱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 만나면서 매일 소통을 하는데요. 또 오늘은 이렇게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사모님? 저는 항상 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평소보다 좀 약간 경직돼 있는 듯한 차분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경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은 네. 아닌 것 같고요. 좀 많이 경직돼 있으신 것 하세요. 같은데 편하게 하십시오. 네. 네. 제가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네네. 여러 그 순복음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더라고요. 아. 순복음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한 건 아니고 순복음교회에서 오래 있었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사부터 사역을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국제신학연구원이라고 연구소에서 책을 쓰고 그다음에 강의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한 7년 동안 하다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 와서 LA 나동 순복음교회에서 4년 동안 부목사로 있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개척을 했습니다. 아. 남가 순복음교회를 개척해서 11년 동안 잘 섬기다가 또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다가 다시 또 개척을 또 한 번 미라클 포인트 라하브라에 있는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미라클 포인트 교회를 4년 전에 개척해서 섬기고 있으니까 이 미라클 포인트 교회도 순복음교회에 속해 있는 거니까 제가 한 25, 6년 순복음교회 사역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순복음교회에서 사역만 25년, 네. 26년째 하고 네. 계시고 교회 개척만 벌써 두 번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목사님께 계속 개척을 하게 하실까요? 아, 제가 개척한 스타일이 아니고 원래는 큰 교회를 또 섬겼고 또 큰 교회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컸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과 다르게 또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저의 자아를 변화시키시고 저의 또 목회에 대한 방향도 완전히 바꾸시고 하나님이 제 계획과 상관없이 훈련시킨 것 같아요. 개척은 저한테 저를 성장시키고 제가 목사가 되는데 타이틀이 목사가 말고 진짜 목사가 되는데 엄청난 많은 도전과 또 그런 통로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많은 수많은 돈이 들어갔겠지만 저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장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 시간과 그 헌신들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고 낭비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미러클 포인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 지금까지 저를 향해서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제가 다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목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박재만 목사님을 진짜 목사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진짜 목회가 어떤 사역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빛깔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미라클 포인트 교회. 그랬더니 네네. 이 목회가 두 가지 방향으로 축이 나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한 가지는 상처를 치유해주는 목회. 네네. 그리고 하나는 그 상처가 치유되면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꿈을 꿔야겠죠. 네네네. 꿈과 희망을 말해주는 목회.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져 있던데요. 네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은 뭐 목사님들이 많은 분이 그렇지만 큰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큰 교회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 남가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이 은혜안익 교회나 남가 사랑의 교회만한 교회를 만들어서 이 세 개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오렌지 카운티를 완전히 성사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꿈을 꿨는데
그거가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와이프나 애들이 결국은 순식간에 떠나고 교회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엄청난 인생의 회오리를 만났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아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해서 목회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사람이 경험한 것 이상을 사실은 모르거든요. 아픈 사람의 아픈 마음을 맞습니다. 아는 것처럼 경험하지 않은 것은 사실 상상이지 그것은 힘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있어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가정과 교회인데 가정과 교회 둘 다를 잘 세우다가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가정과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포인트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컨 찬스를 줬을 때는 제 마음 가운데는 인생의 그 잘나감의 상징이었던 요셉처럼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정이든지 또 뭐 건강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상관없이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채색 옷을 강제로 벗겨짐을 당할 때가 오거든요. 모세도 그랬고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내쫓겨 있을 때에 외롭고 혼자인 것 같고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에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로서 생활했지만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더라고요. 전체가 흔들리더라고요. 목사인데. 하물며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가라고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저하게 다시 한번 씨름한 바닥에서 씨름하면서 올라와 보니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날 치료해 주셨는데 보니까 치료가 내 건강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아픔이 남아있더라고요. 상처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는 치유해야 되는 것이고 치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또 비전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는 치유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 가운데 받으면서 오늘 그렇게 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자기가 의지한 건 없이 무엇인가 인생의 채색옷을 벗겨줘서 외롭고 바닥으로 내어져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고 걱정되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주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져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똑같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미러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스 포인트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를 세웠고 이제는 뭐 큰 교회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의 가족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세워주는 것이 난 행복하다. 그거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성장이나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 하신 일이고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제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고요. 어떻게 그분들을 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살릴 수 있다는 확신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져 가족이 되어져서 그분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제가 봉사 딜리버리로 찾아가서 그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들을 살린 일에 앞으로 저희 교회는 전념할 것이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네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심차게 교회 네네. 사이즈에 신경을 네네. 쓰셨지만 지금은 네네. 그게 아니라 강도 맞은 사람들 광야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사모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사모님 IT 전문가로 저희가 부르는데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오래 하셨고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신데 현재 주중에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이제 컴퓨터와 멀티미디어를 전공을 했고 이후에 이제 MDB를 가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를 간 게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 컨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콜링이 있어서 신학교를 가게 됐고 제가 주로 하던 일은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결혼과 함께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줄 수 있을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희 미라클 포인트 교회에서 유튜브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 만드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 또 이 그런 와중에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미주 복음 방송에서 일을 하게 돼서 저희 부서 이름이 기획 홍보팀 SNS 팀인데 거기에서 어쩌다가 디자이너가 돼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쩌다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모님 할 줄 아시는 능력이 정말 많고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도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크리스찬 교육 컨텐츠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정말 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러클 포인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유튜브 컨텐츠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또 QR코드도 있고 그거 다 사모님 작품 아닌가요? 아, 홈페이지는 우리 목사님께서 다 만드셨고 유튜브는 이제 제가 하고 모든 책자 그리고 뭐 포스터 디자인적인 것들을 그리고 또 멀티미디어적인 것들은 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라박 사모님께서 참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참 뛰어난 분이라서 미라클 포인트 교회에서도 물론 훌륭하게 쓰임받고 있지만 저희 미주복음 방송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참 금술이 좋으시잖아요. 제가 박재만 목사님을 뵙기 전부터 너무 많은 칭찬을 들어서요. 이미 여러 번 만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네, 배우자분 자랑 한 가지입니다. 두 개, 세 개 안 되고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한 가지요. 항상 저를 웃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 표현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늘 뭐 결혼 너무 잘했다. 우리 남편 최고다. 물론 뭐 얼마 안 됐으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제가 미라클 포인트 교회를 하면서 혼자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원래는 싱글들을 위한 목회를 하려고 그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교회가 좀씩 성장하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모님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뭐 결혼 생활도 많이 했고 뭔가 사모가 필요 없다 생각했었거든요. 사실은 상처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나님께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였었는데 하나는 이대 나온 자제. 두 번째는 전문인이어야 된다. 전문인. 자기 전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족이 많아야 된다.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가족이 많아야 된다. 그게 딱 세 가지였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이 너한테 왜 오니? 넌 아무것도 없는 너한테 왜 오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한다, 나는. 그랬어요. 없으면 안 한다. 대신에 줄 거면 그렇게 확실하면 달라.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딱 맞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셨는데 제가 너무 놀랄 정도로 딱 맞아가지고 땡스기빙 그때 땡스기빙 그 브레이크 때 함께 달려가가지고 프로포즈하고 딱 10일 만에 얼굴 처음 보고 딱 10일 만에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0일 만에 딱 프로포즈하고 해결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는 진짜 실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와보니까 너무 더 좋은 거. 오히려 그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올해 또 갑자기 하나님 선물로 그냥 암울 덩어리를 주셔가지고 너무 힘들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도 아시고 너무 따뜻한 분을 보내주셔서 하감 12차 어제 끝났는데 수요일날 끝났는데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상하면서 한 번도 예배 쉰 적이 없고 한 번도 파트 일하는데 일하는 거 쉰 적 없어도 없고 너무 건강하게 넉넉하게 이겨서 성도를 다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 하셨지만 거기에 우리 엘라 사모님 아내님께서 큰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난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고 그것도 하나님 예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늘 평생 처음도 그랬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옆에서 보는 제가 너무 흐뭇합니다. 네, 정말 바람직한 남편의 모습이다. 네. 이제 우리 사모님 또 질세라. 배우자 자랑 한 가지입니다, 사모님. 네. 저희 남편은 웃게 해준다라는 거를 얘기했는데요. 저는 저를 울게 해주는 남편이에요. 네. 오늘 방송 뭐죠? 가슴 아프네. 네. 그 울게 한다는 거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감동을 받아서 울게 해주는 건데요. 얼마 전에, 저에게 이제 용돈을 준다고, 이제 예쁜, 한복 입은
뭐죠? 그 봉투에다가 이게 돈을 넣어줘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저를 돈보다도 돈의 액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편지가 제가 그 전에는 받아보지 못했던 큰 사랑과 위로와 또 그런 마음을 전달받은 거라서 그게 정말 정말 큰 위로가 됐고 또 이제 눈물이 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나를 감동받게 하고 감동으로 인해서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남편입니다. 네. 너무 잘 만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웃음 짓게 만들고 네. 또 남편은 아내로 하여금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커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쯤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 두 분이 목회하는 교회 정말 궁금한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럼 또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미라클 포인트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 예배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미라클 포인트 교회는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고요. 1540 웨스트 라하브라 블러바드에 있고 주변에 그 라하브라에 있는 코스코 근처에 예,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예배 시간은 주일 8시와 또 10시 반 그리고 목요 치유 기도회가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이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예배 드릴 때마다 갈 때마다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까 맞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사모님께서 설레어 하면서 예배 준비하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교회 자랑거리 하나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우리 미라클 포인트 교회는 이렇습니다. 네. 저희는 작지만 정말 가족같이 서로 사랑하고 또 정말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정도로 알 정도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왜냐하면은 같은 아픔이 있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기 때문에 이 마음과 저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네.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네. 목사로서 이 LA뿐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 전체 아니면 또 미국 전역에서 유랑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하는 건데 뭐냐면 매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설교에 대한 설교안을 서머리가 말고요. 네네. 풀 스크립터를 다 나눠드립니다. 전체를 다. 그래서 지금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또 뭐 다 나눠줄 수 있지만 다 나눠드립니다. 그건 저희가 그 전에 남가을 순복 할 때부터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그거가 시리즈가 끝나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지난 번 잊어버리니까요. 책자를 만들어서 또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책자 속에다가는 요새는 또 이제 QR코드가 있으니까 QR코드를 넣어줘서 거기 클릭하면 그때에 이제 그 설교를 같이 영상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듣고 익히고 묵장하고 완전히 그냥 뇌 구조를 그냥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에 건강하게 그다음에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장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요. 또 확실하게 몇 년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구조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의식화되어지고 그 의식화된 것들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서 또 어디 곳에 가든지 교당과 상관없이 정말 건강한 성도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자신 있습니다. 멋집니다. 그게 미라클입니다. 멋집니다. 아까 같은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윗이 쫓겨다닐 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했던 아둘람 공동체가 맞습니다. 생각났습니다. 그보다 더 따뜻한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도 좀 마음이 간다. 나도 좀 저 교회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주일 8시에 한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죠, 사모님? 네. 저희가 가족, 친구 초청 예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전 8시 저희는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오시면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이 난타 공연도 들으실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색소폰 연주도 들으실 수 있으시고, 예, 그런 아름다운 찬양과 또 그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망해 봅니다. 네. 네. 거기다가 제가 직접 요리하는 오뎅국도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정말요? 요리를 잘합니다. 직접 만들어드리는 오뎅국을 드립니다. 야. 지난주에 해드렸더니 다 좋아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인정받아가지고. 목사님께서 직접 끓여주시는 오뎅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 몇이나 될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요, 아까도 이렇게 아내가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에는요 그렇게 뭐 되게 스윗하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회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한번 아픔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뭐가 소중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서 교회보다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다음에 더 안에 가까이 사람들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똑같은 마음이었지만 옛날에 지금이나 그렇지만 그때 표현을 못했을 뿐이고 지금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 번에 아픔이 있는 것이 잘 치유받아지면 더 행복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아픔이 있는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또 다른 아픔으로 계속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우리들의 갖고 있는 회복의 이런 경험치를 함께 나누면서 다시는 그렇게 또 실수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드릴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가족이 되고 싶고요. 또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의심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발걸음 옮기신다면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일날 8시 미라클 포인트 교회.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난 그 설교가 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목회가 힘든 경우가 있고 가정이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목회가 힘들어도 가정이 잘 굴러가면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목회가 잘 돼도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맞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가정을 좀 소중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래서 앞으로의 또 비전과 어떤 계획을 꿈꾸고 계신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미라클 펀드 교회는 인생의 작은 클래스로 떨어진 사람들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스스로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경험해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숨습니다. 세상 속에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더라고요. 다 떠나도 주님이 저를 손잡아 주셨고 저와 함께 있었고 저를 또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그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회는 뭐 교회가 많잖아요. 교단도 많고 지금은 교단의 문제가 아니고 또 교회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무슨 컨텐츠의 문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쯤은 무엇인가 다 뭐 건강한 사람 잘 나간 사람만 모인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는 아까 사회자님이 그 아나운서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과 같이 아둘람 굴에 모여서 인생의 빚진 자 애통한 자 어려움 당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컨 클래스죠 사실. 그렇지만 그들을 주님께서 나중에 다윗 왕궁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그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그 속에서 일어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분은 약한 사람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그런 교회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그런 혈연적인 관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또 좀 있으면 땡스기빙인데 남들 다 행복하고 더 좋아야 되는데 더 외로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 외롭고 더 나는 뭐지? 라고 낙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한 주님
주님의 초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초청이 아니라 주님의 내면소리라 생각합니다. 아니야, 너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어. 내가 너를 잊지 않아. 그래서 내가 미라클 포인트의 교회를 쓰는 거야 라고 저희는 또 도구가 되어 드리는 것 뿐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난데라고 한다면 의심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일날 8시에 오셔서 발걸음을 옮겨보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11월 12일 주일날 오전 8시 미라클 포인트 교회입니다. 네, 정말 제대로 초청을 잘해주셨습니다. 궁금하실 분들 위해서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포인트 교회 이번 주 11월 12일 주일이고요. 오전 8시에 있습니다. 아침 예배가 오전 8시에 있는데 이때 친구 가족 초청 주일로 지내게 되는데요. 우선 문의하실 번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714-822-7721입니다. 714-822-7721번 그리고 또 하나는요. 213-255-0296입니다. 213-255-296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짧게 우리 사모님께서 초청하는 메시지 짧게 하나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국에서 가족이 저희 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외롭고 힘든 모든 분들이 함께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가족이 되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미라클 포인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재만 목사님과 엘라 박 사모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귀한 시간 준비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들이 이 미라클 포인트 교회를 만나서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만 친구가 없고 이 미국 땅에 가족이 없어서 외로우신 분들이 이 미라클 포인트 교회를 만나서 삶이 살아나는 그런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